자, 그다음에 네 번째 시간인데 그중에 그 마지막으로 대리를 한번 대리 다 못하겠죠. 조금 하다가 하고 다음 주로 아마 연기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대리 설명하는데 113페이지. 대리인데 그럼 대리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앞 시간에 의사표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의사표시를 정리해보면, 그죠? 그럼 의사표시는 아까 우리 그한게 항상 여러분 그 공부를 했으면 제일 중요한 건그 순서, 목차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차에서 그 핵심 내용이 뭔가,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좋은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하는 거는 몇 개가 있냐면 3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그죠? 그러면 109조 착오. 그럼 비진의는 상대방에서 결정한다. 통정은 진짜 의사표시가 없다. 진짜 의사표시 있는 것, 조금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은닉행위, 신탁행위, 이런 거, 그지? 그거하고 제3자. 그럼 요런, 비진의에서는 갑을 병이 있으면 을이 중요하다. 그 다음 병이 선이면은 앞 사람이 유효든 무효든 관계없이 제3자 표, 선의 병은 그대로 유효하다. 뭐 이런 것. 차고, 요건과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그,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상대방 불리하다. 상대방 피고자에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한 것에 대해서 불법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있으면 피고자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손해가 발생하고 해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중대한 과실은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관청, 등기부, 대장.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나오면은 중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그다음에 해제했다더라도 상대방이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더라도 상대방에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쭉 정리해 주면 되고 두 번째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는 요거 불일치하고, 띄엄띄엄띄엄, 뭐, 비진의 통정 착오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하자인, 이렇게 적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 적을 필요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지금부터 넣어 놓으면, 나중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데, 그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이건 사기 강박, 그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주관적이다 하는 거, 그죠? 무슨 적? 주관적, 객관적 나오면 안 된다. 그다음에 사기는 기망과 착오가 있어야 되는데 사기에서의 착오와 요 109조 착오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거. 세 번째 의사표시 효력 하는 거. 뭐 그런 이런 체계, 그죠? 그럼 체계를 잡으면 크게 세 가지, 뭐 체계에서는 제목이 네 개, 뭐 다섯 개돼 있던 요렇게 여러분 하면 되고. 자, 여러분 대리에서도 그죠? 대리는 여러분 우리 기초 강의에서 잠깐 살펴봤는데 대리에서는 여러분 체계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달리 저 나름대로의 여러분 그 순서를 한번 적용해 보면 요렇게 대리 전체적인 걸 설명하고 대리 총설. 그 다음에, 이제, 요, 대리 총설에는, 요 대리가, 현명주의. 그죠? 그 다음에, 이 대리 제도의, 요런 적용. 그 다음에,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리권. 대리권, 대리권에는 이제 발생, 소멸, 네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네 번째 제안, 다섯 번째 복대리, 여섯 번째 대립권 남용.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 대리행위.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 하자. 그럼 네 번째 묶은 대리. 묶은 대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의 묶은 대리와 두 가지 협의 묶은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기초 강의 할때 요만큼은 했다. 그지? 요만큼은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는 세 가지 불일치, 그다음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왜 1, 비진이 2, 통정 3, 차고 4, 사이강박 이렇게 하지 않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사이강박을 했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건 불일치고 요거는 무슨 치? 일치한다는 거. 뭐 한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외형상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하면 무슨 강박? 사이강박 하는 거. 그지? 그다음 의사표시 효력. 요렇게 뭐 불일치, 일치, 그다음에 효력. 요렇게 의사표시는 세개 했지만 여러분 대리는 요 대리도 여러분 구구단처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거는 이해도 하고 기본적인 이해한 거를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82 하면 24 바로 나와야지. 선생님, 세 개가 여덟 개 있으면 선생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3일은 3, 3일은 6, 3, 3은 9, 3, 4, 12 해가지고 24 이렇게 하면은 이미 손 올리세요 하고 시험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개 묶음이 여덟 개 있으면 24개다. 그건 공부할 때 이해하는 거고 이미 이해가 끝났다. 382 하면 얼마? 24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는 의사표시는 우리가 공부할 때세 파트로 불일치, 일치, 효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지만 여러분 대리는 네 파트로 나눕니다. 대리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대리권, 그 다음 대리행위, 그 다음 묶은 대리 이렇게 해서 요네 개를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대리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냥 한 부분을 공부해가지고 대리 문제 풀면 안 된다. 대리는 저번에도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전체를, 예를 들면 비진은 비진이 한 개만 해도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리고 통정은 통정 한 개만 해도 문제가 풀리지만 대리는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는 거. 항상 복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총칙에서 핵심이고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 들어가는데 113페이지 그죠? 대리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리는 항상 삼각, 모든 건, 모든 대리는 삼각형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리는 삼각형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본인과 상대방은 서로 다른, 서로 뭐, 이렇게, 한 사람은 고위직이고 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상이고 하고 이게 아니라 대등한 사람인데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본인으로 하고 나머지를 무슨 방 상대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원래는 그러면 계약은 본인과 누가 법률행위 해야 됩니까? 상대방. 자, 근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누구를 선임합니까?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럼 대리인과 누가 합니까? 상대방. 이렇게. 그래서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면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합니까? 삼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한다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본인과 이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이라고 그러고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행위라고 하며 대리인과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과대학에서 이런 대리의 삼면관계 하면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권한을 대리권이라고도 하지만
본인이 대리인, 대리인이 본인에게 하는 이런 모든 법적 관계를 대리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 원칙은 본인과 상대방이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법률행위죠, 그죠? 자, 본인과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하고 하게 되는데 했을 때 자, 대리에서 가장 기본 기초적인 거 자, 대리 총설 들어갑니다. 했을 때 이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실제에서는 본인이 시키는 대로 거의 대리인이 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판단 결정은 누가 하냐면 누가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판단하고 상대방하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자,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지냐면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하는 거죠. 자, 판단, 자, 그래서 대리의 일단 출발은 가장 기본은 판단 결정은 누가 하고 대리인,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행위 효과도 누가에게 기소한다? 본인. 그래서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십니다. 자, 근데 만약에 독자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의사표시했다. 본인의 의중과 달리 의사표시해도 그대로 뭐 유효하고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판단 결정은 누가 하지만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소한다 하는 게 이런 대리 기본 출발인데 자 그럼 대리 전체적인 걸 한번 보면 대리 총설 자 그래서 본인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본인에게는 무조건 효과 기소합니다.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겠습니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그러면 자, 본인의 이름으로 판단 결정은 누가 하지만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판단 결정하지만 근데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가에게 기소한다? 본인. 그래서 대리인이 할 때 야,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야 라고 본인이 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효과 기소하기 위해서는 본인. 그걸 본인이 표시돼야 된다. 그걸 대리에서 본인 현명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본인 무슨 주의다? 현명주의다. 현은 나타날 현, 이름이 나타나,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까? 본인의 이름이 표시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또 요 대리에는 또 여러 가지, 두 가지.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대리를 능동 대리라고 합니다. 능동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본인이 어디 가고 없다? 그래서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놓는 대리를 수동 대리. 상대방이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 놓는 대리를 수동 대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럼 이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가 있는데 능동 대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리인이 가서 하면서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인을 표시하냐면 능동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능동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대리인. 자, 근데 수동은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 놓는 대리를 수동 대리라 합니다. 자,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주면서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능동, 수동 아무런 말이 없으면 능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냐면은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리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동도 넣어야 됩니다.
항상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하면 OX, X 끊어. 항상 모든 하면 그때는 모든 넣어야 됩니까? 수동. 수동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상대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능동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고 수동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하는 거. 그럼 이렇게 표시되면은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뭐 능동이든 수동이든 본인이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현명되면은 별 문제 없지만 현명되지 않은 경우, 자, 요거 중요하죠. 그럼 본인이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원칙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봅니다. 현명되지 않았을 때는 대리인에게 효과 기속하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하는 말은 대리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 하는 거, 대리인이 책임진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 대리인도 현명하지 않고, 본인을 현명하지 않고 상대방도 이 사람이 대리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선의 및 뭐다? 무과실. 무과실일 때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하는 거죠. 근데 예외에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거나 또 상대방이 당연히 이 사람은 본인 대신 와서 하는 대리인이다 하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원칙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지만 됐습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 본인이 누구고 저 사람이 본인 대신에 와서 요 사람이 본인 대신에 와서 한다는 걸 현명하지 않아도 무슨 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즉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누구의 행위로 보냐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예외는 현명하지 않은 경우 또 다르게 이제 국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본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본인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명백한 경우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 그럼 요 명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결국 그래서 요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누구의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현명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누구에서 결정하냐면은 누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상대방, 이 다음에 뭐,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은 언제 하느냐 하면 한 7월, 8월, 9월 이때 문제 풀이하고 할 때 정리해 드립니다. 이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금방 우리 했던 거. 여러분, 107조 비지니어스 표시. 비지니어스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뭐? 무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했던 제3자 사기. 제3자 사기.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요거는 또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107조 비진위 이론 적용합니다. 자, 어쨌든 제3자는 사기 강박. 또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 유효.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에서 현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자세히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대리해서 현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뭐다? 무과시. 대리인 자신의 행위. 대리인 자신의 행위.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하면 누구? 본인에게 효과 기속. 효과 기속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리 총설에서 현명주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제도의 적용인데, 대리제도의 적용인데, 여러분 대리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는 원칙적으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대리는 이 대리 제도는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원칙 적용하고 원칙 이런 준법률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예외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됐습니까? 요 어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 저번에 했죠. 준법률행위 하면은 의체거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 각종 통지와 각종 승인. 뭐 승인, 승낙 다 좋습니다. 승인. 요걸 일명 무슨 통성, 관통성은 요 준법률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지만 요 사항은 예외적으로 대리가 유추 적용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잘 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만 적용하고 준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어체거 관통성은 대리를 유추 적용된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는 이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불법행위 하면은 대리가 적용 안 되니까 적용 안 되면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요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대리인이 불법행위하면은 대리가 적용 안 되니까 본인 책임지지 않고 이거는 경우 누구? 대리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된다 하는 거. 대리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돼서 대리인이 책임지고 뭐 본인은 뭐 사용자 책임 여러 가지 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 세 번째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구별되는 개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위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렇게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는 요 첫째 뭐 사자
사자요 전달 기간이라고 하는데 심부름꾼 여러분 아버지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이거 김노인 할아버지 좀 갖다 드려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들이 가서 자기가 하는 게 아버지가 갖다 드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자와 대리의 공통점 사자와 대리 공통점 공통점은 요 사자는 심부름꾼 거죠. 공통점은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기소한다. 자, 근데 대리에서는 아까 판단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 자신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가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독자. 근데 요 사자는 판단결정권이 없다 하는 게 이제 다른 점이죠. 다른 점. 공통점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그럼 요 사자의 사자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다. 의사결정권이 없고 사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자 나오는 단어가 사자는 잘 나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본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뭐 하는 자, 완성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하면 이건 뭐다? 사자 하는 거. 그래서 사자는 판단결정권이 없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뭐 대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간접대리 여러분 간접대리는 민법에는 없습니다. 민법에는 없고 뭐 상법에 있는데 요 간접대리는 민법대리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고 법률효과 대리인 자신에게 기소 한 후 그 이익을 본인에게 이전 하는 거 이게 간접 대리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 대리는 민법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뭐 간접 점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은 요런 사자를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출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하면 그다음에 요 대리 능력 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인데 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 능력이라 하는데 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 능력이 있다 하는 거.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 능력이 있다.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의사 능력은 여러분 의사 능력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뭐 초등학교 취학 만 7세 이상 되면 의사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19세 미만자 미만자는 요 제한 능력자다 이러잖아요. 그죠? 19세 미만자는 제한 능력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또 19세 이상 중에서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제한능력자는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요거는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랬는데, 자, 요거는 약간병, 완전병으로서 법원의 뭐를 받았다? 선고. 몇 세 이상 중에서? 19세 이상 중에서 하면 이런 제한능력자인데, 어쨌든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데, 근데 19세 미만자는 제한능력자인데, 그죠? 그러면, 자, 의사능력만 있으면, 의사능력 만 7세, 그냥 정확한 건 아닌데, 만 7세 이상 되면은 타인의 대리인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본인이 띨빵한 사람을 선임했다. 누가 불이익받는다?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굳이 그런 경우는 법이 높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낮게 잡아놔도 본인이 당연히 높은 사람을 선임하겠습니까? 낮은 사람을 선임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을 선임하기 때문에 굳이 법이 그런 경우는 높게 잡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 7세 이상, 즉 의사능력만 있으면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또 여러분, 우리 제한능력자 19세 미만자와 19세 이상은 무조건 행위능력자인데, 19세 이상 중에서 약간병, 완전병, 이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라 하는데, 이거는 그 19세 이상 중에서 약간 부족한 사람을 선고를 통해서 무슨 능력자로 만든다? 제한능력. 그러면 이런 제한능력자를 만드는 이유는 제한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 제도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 19세 미만자와 19세 이상 중에서도 약간병, 한정치산자, 완전병,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피항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제한능력자가 이런 법률행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다는 이 말 때문에 누구를 보았냐면은 제한능력자. 자, 제한능력자 손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했다 유리하면은 가만히 두고 불리하면은 뭐 하면 됩니까? 취소하면 되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어쨌든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자, 저 제한능력자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한능력자는 우리 민법에 19세 미만자와 19세 이상 중에서 약간병, 완전병을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이런 제한능력자를 만드는데, 제한능력자는 제도는 제한능력자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 제도가 있다. 그럼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럼 자, 취소하면은 무효가 된다 했죠? 기초 이론에서 했잖아요. 그지? 기초. 자, 취소하면은 무효가 되는데,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는 걸 부당이득이라 했는데, 그럼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해갖고 취소했을 때는 자기는 끝까지 찾아옵니다. 자기는 준 거 끝까지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자, 제한능력자 제도는 1차적으로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제한능력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그러면 자기는 끝까지 찾아오면서 자기가 받은 거는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라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무슨 이익만 반환합니까?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 제도를 무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한능력자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많이 보호. 그 다음에 또 제한능력자가 잘못했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했다. 그래서 요거는 저 특허인데, 막가파. 제한능력자는 무슨 가파다? 막가파. 자, 제한능력자 법률행위 했다. 다시 합니다. 1차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데 자기는 끝까지 찾아온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자기가 돌려줄 때는 무슨 이익만 반환한다?
현존이 잘못했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 제한 능력자단 말이죠. 자, 근데 아까 했죠.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의사능력. 만 몇 세? 7세 이상 되면은 의사능력인데 의사능력만 있으면 타인은 대리인 될 수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낮게 잡아놨냐 하면은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본인. 그럼 본인이 띨빠한 사람을 선임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은. 그럼 이렇게 낮게 잡아놔도 본인은 될 수 있는 높은 사람을 선임합니까? 낮은 사람을 선임합니까? 높은 사람을 선임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제한능력자일지라도 다시 19세 미만일지라도 무슨 능력만 있으면 의사능력만 있으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왜, 무슨 템? 시스템을 아는가 모르는가 묻는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대리능력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무슨 능력자도 제한능력자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의사능력이 있으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제한 능력자가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제한 능력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한 경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효하다. 자, 만약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거 제한 능력자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타인의 대리인 될 수 있고 제한 능력자가 뭐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 한 경우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 본인이 요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대리행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지만 제한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소한다 하는 거죠. 자, 다시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대리행위 했다. 그럼 이럴 때는 제한능력자지만 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책임지고 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 요렇게 해서 대리 총설 끝내고 다음 주에는 뭐 요런 대리권부터 요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